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턴즈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턴즈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턴즈입니다. 저는 턴즈의 리더 나인입니다. 안녕. 턴즈의 분위기 메이커 난즈입니다. 턴즈의 파워 담당 채원입니다. 턴즈의 앙큼폭스 나연입니다. 하이플로 턴즈의 오디오 담당 희수입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턴즈편. 오늘 저희가 플로에 저장할 플레이리스트의 테마는 이거예요. 나를 춤추게 하는 마이 타운 플리. 노래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턴즈는 이런 팀이다. 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턴즈 위키. 오, 턴즈 위키. 저희 앞으로 질문이 몇 개 도착했는데 그거 보면서 턴즈에 대한 사소한 정보를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턴즈라는 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때요? 두 분이 만드셨잖아요. 네, 뭘 제일 저희를 뭘 생각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력? 실력이 첫 번째였죠. 맞아. 실력도 실력이고 뭔가 좀 되게 다양한 거를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필요했어요. 뭔가 이걸 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걸 해도 잘 받아들이고 뭔가 카멜레온 같은 친구들? 이 부가적인 걸로는 뭐 착하고 뭐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자, 스글퍼 준비하면서 회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무대가 있다면? 아, 하나 둘 셋 하면 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널. 에? 어? 거미라 했어 나. 파이널인 줄 알아. 파이널. 트윈티야. 트윈티. 에? 야, 왜냐면 야, 거미는 일주일을 회의했는데. 아니, 야, 거미 거의 3일 내내 회의했어.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우리 얘기 하세요. 칭찬 받을 일이야? 우리 얘기 좀. 제가 생각한 왜 트윈티가 그걸 생각을 했냐면 무서워. 그래서 생각해보면 네. 저희가 처음으로 회의를 하고 좀 오랜 시간 얘기를 많이 거쳐서 나온 안무잖아요. 트윈티 부대가. 아니 그걸 떠나서 제일 오래 한 회의는 아, 파이널이지 않나요? 그쵸. 제가 생각한 기준 이제 미션을 받고 생각한 기준. 트윈티가 되게 길게 느껴졌나 보다. 그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좀 길긴 했어요. 길어가지고 되게 그랬구나. 느껴졌나 봐요. 네. 네. 멤버별로 다르다. 뭐 파이널, 트윈티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턴즈 위키 세 번째 질문. 네. 턴즈의 연습실 가장 분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거 따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희수 언니. 나인 언니 손. 나인이. 희수 언니 손. 자, 이 먼저 이유를 말해봅시다. 제가 나인이라고 한 이유는 나인이는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이거 막 뭐 노래 틀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삼각대 뭐 가져오고 그리고 뭐 저기 인포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아, 뭐 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분주한 사람은 나인이. 저도. 님들은 왜 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막 촬영하고 제가 막 정신 사나운가요? 아니 저 그걸로 생각했어요. 뭐, 연습할 때 아, 가장 시끄럽고 아, 아 그런 느낌. 그러면 이수 언니지. 네, 분주 연습할 때 제가 제일 산만해요. 여러분 아 이거 그러니까 좀 무슨 의미는 뭐지? 아니 난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 진지한데 진지. 아니 언니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네네. 이러니까 되게 포장하지 마. 뭐 영상 찍으라 각도는 언니가 다 해야 돼. 어, 영상도 다 이순이가 각도 그쵸, 잡아주고 그쵸. 그리고 우리도 다 언니한테 맡기잖아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분주해 보인다. 왔다 갔다 맞아. 제일 많이 하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턴즈 위키 업데이트 끝! 이제 드디어 턴즈를 춤추게 하는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내가 골라온 노래가 나오면 직접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이 노래. 퍼플 이모지? 누가 골랐죠? 제가 골랐어요. 아, 채원 씨가 골랐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보면은 네. 제가 이 노래로 프리스타일에서 한번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 실기 시간 이제 학교의 실기가 다 끝나고 청소를 다 끝내고 이제 애들이 교실에 돌아간 상태였는데 그때 에어팟을 꽂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때 제가 춤에 꽂힌 그 순간 남기고도 싶어서 영상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몸을 풀 때도 그때 이후로 몸을 풀 때도 많이 듣고 프리스타일 연습할 때 좀 자주 듣는 노래여서 그만큼 너무 리듬도 너무 좋고 듣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라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 이 노래 좋죠. There's nothing hurting me, babe. 누굽니까? It's me. Oh. 아,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뭔가 이게 진짜 텐션이 다운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들어도 뭔가 되게 의욕이 맞아, 생기게 맞아, 되고 맞아. 뭔가 그 고조되는 게 확실한 노래여서 되게 안 좋던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자, 다음은 어,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합니다. CL님의 타이어 체리. 아, 타이어 체리. 네, 제 건데요. 네. 제가 평소에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그 CL님의 안무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또 희선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 희선이밖에 안 보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냥 듣자마자 그냥 멜로디 라인이랑 그냥 그 비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 저는. 진짜 좋아. 그래서 그냥 노래 확 꽂혀가지고 요즘도 진짜 매일매일 꼬박꼬박 듣고 그냥 들으면 그냥 이렇게 흥이 오르고 그냥 뭔가 다 같이 춤추고 싶은 노래여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턴즈를 춤추게 하는 My Turn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게요. 하나, 아, 둘, 아, 셋. 저장! 이렇게. 에이, 항마려. 짜지도 않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우리 추천곡으로 스페셜 앨범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죠? 다들 어땠어요? 좋아요. 응, 뭔가 각자의 노래 취향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재밌네요. 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저희 뭔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그쵸, 그쵸. 어, 그래서 그치, 그치. 저희 턴즈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플레이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턴즈의 나인, 난주, 채원, 나현, 희수였습니다. 안녕. Bye.